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을지 그 속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. 자,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 통화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은 일단은 뭐 상승을 불을 켜고는 있는데 최근에 시장 자체가 뭐 뚜렷한 방향성이 좀 나타나지 않고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뭔가 방향성을 잡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. 부장님은 어떻게 최근 시장 바라보고 계세요? 네, 최근 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좀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뭐 증시 사상 최고치를 터치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좋다라는 얘기는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 되는데요. 뭐 최근 들어서 증시가 1% 이상 변동한 날이 뭐 거의 없을 정도로 상승과 하락 모두 다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박스권도 굉장히 작은 높이가 낮은 그런 박스권의 장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뭐 결론적으로는 이 증시가 위로든 아래로든 뭐 우리가 바라는 바는 위로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. 그렇게 본다라면 이 밸류에이션이 과연 높아질 수 있을까? 다시 말씀드리면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.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12개월 예상 PER 본다라면은 지금 자리 8.5배 수준입니다. 2017년 이후의 예상 뭐 PER이 대체적으로 8배에서 뭐 굉장히 높았을 때가 2000년도 이후 본다 한 10배 정도거든요. 그러면은 이 PER이 저희 평균치 정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밸류에이션만 사실을 보면은 조금 높아져 있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이 밸류에이션이 이 높아진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. 2020년 2분기 이후에 사실은 작년 3월 달부터 주식은 빠르게 올랐는데 그 빠르게 오른 이유가 뭐 유동성 얘기도 있었겠지만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왔습니다. 특히 3분기, 4분기 이 계속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.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뭐 PER,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주가는 좀 더 세게 반영을 하죠. 좀 더 빨리 반영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. 그러면서 이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2021년도를 본다라면 제가 좀 전에 뭐 박스권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급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좀 좋지가 않죠. 뭐 외국인 기관 모두 수급이 좋은 편은 아니고요. 매도에 좀 더 가까운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시장 주도했던 섹터들 작년에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주도했던 섹터들 대부분이 이 차익실현 매물들 나오면서 주도 섹터, 주도주들의 이 주도력이 좀 약화가 됐습니다. 시장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좀 올라가거나 아니면 주도하는 섹터 몇 개 정도가 시장을 끌고 올라가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요. 이 주도주들이 대부분 주도력을 잃어가면서 이 주도주들도 이 박스권 흐름 혹은 이 상단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 좀 좋게 표현하면 소외주들의 반등 사실 나쁘게 표현하면 개별주들만 움직이면서 이 주도주들은 멈춰 있는 이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. 이 경제 정상화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주식에는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만 놓고 본다라면은 이 당분간은 좀 박스권 장세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. 지금 미국 시장에서 주식이 이 전전일이죠. 이틀 전 미국 시장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사실은 그만큼 반영이 더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미국에서 테이퍼링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. 뭐 지표가 좋게 나와도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있고 금리 인상 부분들은 시장 예상치보다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더라도 그리고 현재의 글로벌한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외국인들의 뭐 드라마틱한 매수세 나오기 힘든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이런 박스권 장세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자, 윤정식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당분간은 뭐 이런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해 주셨는데요. 앞으로의 추이도 부장님께서 좀 계속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기에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